예, 저는 수원에서 점집을 알고 있는 금화당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화제에서 지금 사과당을 했어요. 예. 그 아세요? 네, 기생충. 네, 기생충. 방준호. 방준호. Parasite. 봉준호 감독님의 이제 좀 사주가 좀 어떤 면이 있었길래 계속. 예. 한번 여쭤볼게요. 1969년생이고 1969년생 9월 14일생 네. 봉준호고요. 대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분 머리 상당히 잘 돌아가시네요. 파도 한 우물만 파세요. 이것저것 팠다가 실패하고 했다가 이제는 오로지 이 길만 간다. 한 길만? 한 길만 가실 분이에요.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오로지 이 길. 그냥? 자기는 여기다 모든 걸 다 올인한 분이에요. 아, 지금도? 네, 지금도. 이분이 지금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네. 지금 되게 이슈잖아요. 네. 앞으로도 이런 좀 이보다 더 이걸 뛰어넘을 또 엄청난 영화를 또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보다는 뛰어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지금 기생충이 전 세계로 알려졌잖아요. 네. 이분에 대한 그 시선들이 많이 집중이 될 거야. 그러면서도 이 사과낭이라는 거는 네. 이분한테 최초의 운이 들어온 거예요. 세계적으로. 근데 이거보다도 뛰어넘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힘드네요. 그리고 그 기생충에 나오시는 이제 또 남자 주인공이죠. 네네. 송강호 씨 사주도 또 좀 여쭤볼게요. 송강호. 67년생이시고요. 67년생. 1월 17일생이세요. 송강호. 이분은 좀 어떤? 이분 사주 팔자도 참. 이분 우리 같은 사주팔자인데 영화를 가다 보면은 조명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많이 그거를 표출을 한 거예요. 그 사주인데 자기는 이런 거보다는 영화 쪽. 이분 어디 가서 점사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주팔자인데 그쪽으로 풀어 먹어서 네가 그리고 윗대 조상 중에 빌던 조상이 있어서 네가 이쪽으로 풀어먹는 거다 그러셔요. 여기저기 많이 가서 빌으셨네요. 앞으로는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앞으로는 꾸준히 이분도 탄탄대로예요. 구설수는 그렇게 심하게 타진 않아요. 참 이 길 안 가길 잘했다. 네 길 이 길 갔으면은 힘들고 힘든 길 갔는데 그쪽으로 네가 그걸로 인해서 많이 괜찮구나. 이분도 무명 시절 많았었네.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무명 시절에 했던 거를 가지고 연상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베풀고 내가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돕고 사시는 분이네요. 다음 이제 이선균 씨죠. 이제 또 다른 남자 중에. 이선균 씨, 네. 75년 3월 2일생이세요. 3월 2일생. 네, 좀 어떤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분 왜 수갑 찬 게 보이니? 아 그래요? 응. 이분 한 분 구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응. 자기 의지가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왜 갑자기 이게 보이냐? 강하게 보이지? 네. 구설 수가 좀? 네. 언제쯤?
이분 그런 건 혹시 안 하겠죠? 그게 갑자기 왜 그 수갑 차면 수갑 차고 가는 거랑 이 주사 맞는 게 왜 보여요? 주사를 맞는. 모르겠다. 그냥 제가 나오는 대로 일러주시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예, 이 미련한 놈아, 네가 그만큼에 닦아놓은 걸 가지고 하루아침에 까먹지 마라 그러셔요. 나도 모르게 지금 그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네가 하루아침에 그 명성을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은 명성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까먹을 수가 있으니 조심하거라. 네가 머리 굴린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다. 특히 10월 이때 조심해라 그러시네. 갑자기 좀 이런 거 보는 거 처음이에요. 이게 되게 뭐라 그러시네. 되게 뭐라고? 예. 할머니가 좀 많이 나무라시네. 이분